핸들링의 두 번째 예제 errors to rs입니다. 밑에 예제를 그대로 옮겨왔어요. 옮겨왔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되어 있죠. cannot multiply result by integer. result를 integer와 곱할 수 없다. 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qty 얘는 parse int 한 얘 return 값이 result란 말이죠. result. 그리고 얘네들은 인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얘는 인티지. isLT2겠네. 그렇죠. isLT2. 자, 그럼 이걸 동작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이 서로 곱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parse 한 다음에 요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parse 한 다음에 요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는 에러,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이고 하나는 OK가 발생했을 경우, OK일 경우에는 여기 뭐예요? Total cost 34를 넣었을 때 171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고, 에러일 때는 이것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Invalid digit found in string. 근데 여기 뭐 복잡해요. unwrap error가 있고, unwrap error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좀 볼까요? 여기 unwrap error가 하나의 칼. 이걸 메인 RS에 옮겨서 밑에 예제로 또 하나 있네. 일단 요것도 두고 봅시다. 자, unwrap error는 얘입니다. 얘 X를 result 해서 OK2를 unwrap error 하니까 panic with 2. panic이 발생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emergency 했을 때, unwrap error 했을 때 emergency fail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unwrap error라고 하는 것은 에러가 발생해야지 패닉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그냥 unwrap하고 unwrap error는 정반대입니다. 그냥 unwrap일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패닉하는 거고, unwrap error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패닉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쓰이는 것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대로 와서 다음번에 예제는, 이번엔 또 뭔가요? 여기서 buried number 그래서 뭐 다른 건 딱히, parse 같은 경우 parse는 밑에 예제가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 여러 번 차례 봤었던 거니까 다시 볼 건 없겠네. 이거 한번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result, parse는 보다시피 뭐예요? 리절트를 리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parse int error가 있는데, parse int error, 그러니까 이 전체가 parse int error가 리턴 되거나 아니면은 isLT2를 가지고 있는 리절트가 리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행히 parse 얘가 리턴하는 게 parse int error예요. 그죠? 맞죠? parse int error. 한번 요거 넣어 볼까요? 요거 이만큼 집어넣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요겁니다. 간단하죠? 짤막하게 해서 일단 립, 얘는 다 이렇게 주습으로 칠해 놓을게요. 그래야 동작을 합니다. 카구런 하면은 띵띵띵띵 뭐로 돼 있나요?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팔스에서 팔스가 뭔가 언랩, 언랩까지 안 했군요. 우리가 언랩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 언랩, 언랩까지 하죠. 그래서 얘는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자, 다시 한번 동작시킬게요.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패닉이 발생했었죠. 패닉해서 언랩해서 에러 밸류가 parse into error kind invalid digital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parse를 했을 때는 parse int error가 발생하거나 아니거나, 숫자 예를 들어서 1일 경우에는 이때는 패닉이 발생하지 않겠죠. 숫자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금 힌트를 얻어서 다시 올라와서 지워놓고, 여기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려면은 일단 매치를 쓰는 게 낫겠죠. 매치에서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을 실행했을 때 뭔가 리턴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리턴 되는 것이 일단 얘는 지워놓을까요? 리턴 되는 게 OK 해서 뭔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는 OK 해서 E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다면은, 이 에러는 어떤 에러예요? 팔스니까 팔스인 에러잖아요. 그냥 그대로 팔스 E 얘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깔끔하게 OK가 되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item quantity 얘를 parse해서 나오는 것이 e in isRT2 error는 parse int error. 정확하게 데이터 맞죠? parse int erro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OK를 그냥 e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 식을 써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만큼을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QTY 얘는 쓸 일이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되고, 그죠? 그러면은 에러 아무 곳에도 에러가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